자, 여러분 교재 199페이지에 58번 문제인데, 자, 영업수익 계산 과정에서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는 총 투자한 금액이 있죠.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한 금액은 내 돈, 자기 자본에다가 타인 자본, 대출금을 더해줘서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죠. 자, 이때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이 보유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운영을 하죠. 자, 운영을 할때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 또는 운영, 영업 또는 운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매년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위당 예상되는 임대료. 자, 단위당 우리가 예상되는 임대료인데, 임대료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연간 계산을 합니다. 이 단위당 예상되는 우리가 연간 임대료에 뭐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수를 곱해주면은 이 임대 단위수를 100% 완전히 임대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가능조소득 또는 가능총소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포텐셜 그로스 인컴인데 이 가능총소득은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자, 이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말하는데 여기서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고 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있죠. 이걸 불량 부채라고 하는데 자, 20회와 27회 시험에는 불량 부채를 이 지문으로 출제했었죠.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출제했었죠. 자, 요걸 빼주고 우리는 바로 기타 소득인데 이 기타 소득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은 영업 외에 발생하는 수입이 얘기 되겠죠. 영업의 수입으로서 우리 자판기 우리가 수입이라든지 건물의 주차료 수입 등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해주면은 바로 유효 공시를 고려한 우리가 유효 조소득이 나오죠. 자, effective gross income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이 나오고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이 나오면은 그다음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출해야 돼. 비용을 지출해야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발생하죠. 자, 순 영업소득 순수익이 우리가 발생하는데 이 순수익에서 이 대출금의 타인자본 대출금에 대해서 매 기간 갚아나가는 우리가 부채 서비스액을 또 빼줘야 되는데 부채를 갚아야겠죠. 이 부채 서비스액인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 원리금 상환액은 원금 상환액에서 이자 지급액을 더해주면 구할 수 있죠. 자, 이걸 빼주면은 이제 세전 우리가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 하죠. 세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BTCF라고 하죠. 자, 여기서 세전이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동산 이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납부하면은 바로 세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죠. 자, 세후는 우리는 AT, after죠. ATCF, cash flow는 현금 흐름입니다. 자, 이때 영업경비에 주의할 것은 재산세, 보유세인 재산세는 포함되지만은 소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세, 소멸성 보험료인
화재 보험료, 각종 수수료,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라든지 또 우리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부동산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봉급 급여라든지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빼죠.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건다 우리가 영업 경비에 포함됩니다. 자 주의할 것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죠. 부동산 자체에 있어서의 감가 상각비, 우리가 소유자에 있어서의 봉급 급여, 또 개인적인 업무비 등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여기 조가 나오죠. 그래서 조는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도 있고 순, 조순, 세 전에 전이 들어오죠. 전, 세 후에 후가 들어오죠. 조순, 전후, 조순, 전후는 빨간색. 돈이 들어오는 거고 마이너스는 돈이 나가는 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순서 상당히 중요한데 자 58번 영업경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자 재산세는 포함이 되지만 소멸성 보험료는 화재 보험료로 포함되죠. 공실 및 불량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지비 관리비 이런 건 포함되죠.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적 지출 포함되지 않고 전기세 포함되죠. 자본적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1년간 유효총소득 여기 1억이죠. 유효총소득이 1억 원인 임대용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이 다음 1년간 비용 명세서를 이용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라. 그럼 유효총소득 1억에서 영업경비 빼겠는데 영업경비 뭐가 들어갔죠? 거기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 3천만 원 포함되죠. 수도요 전기료 포함됩니다. 그럼 얼마? 500만 원 이제 합치니 재산세 1,500 포함됩니다. 또 합쳐야겠죠. 그럼 5천만 원이고 소득세 포함되지 않고 화재보험료 700 포함됩니다. 융자 원리금 상환액 포함되지 않고 공실 손실 상등의 불량부채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5,700만 원이죠. 1억 원에서 영업경비 다 더해준 5,700만 원을 뺐더니 어떻게 돼? 4,300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순영업소득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 주식회사 누리는 1,000억 원에 구입한 임대용 빌딩을 운영하고 있다. 조소득 승수가 얼마다? 우리가 5다. 조소득 승수인데 뭐를 우리는 유효 조소득을 기준합니다. 유효 조소득 승수는 자, 조소득 승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대상으로 해요. 총 투자한 금액을 앞에 승수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가죠. 자, 요 값이 온데 그총 투자한 금액은 부동산 가격인 1,000억이 되겠죠. 따라서 요첫 번째 수식에서 유효 조소득은 5분의 얼마? 1,000억. 이 돼서 200억이 되겠죠. 200억. 자, 그런데 임대용 빌딩의 운영 경비 비율이 나오죠. 자, 운영 경비 또는 영업 경비 비율이죠. 영업 경비는 지금 유효 조소득을 기준하니까 유효 조소득에서 영업 경비 또는 운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유효 조소득은 지금 200억인데 이게 몇 프로죠? 40%인 0.3이다. 따라서 우리 영업 경비는 200억에 0.4를 곱해주니까 80억이 되겠죠. 자, 이때 순영업소득은 얼마냐? 유효 우리가 조소득 200억에서 영업경비 80억을 뺐더니 순영업소득은 얼마? 120억이 되겠죠. 120억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1번. 사무용 빌딩의 현금 흐름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영업 현금 흐름 중 가능
조소득은 뭐보다 순영업소득, 이 가능 조소득은 최대내 임대료 수입은 순수익보다 크죠. 왜? 비용이 공제돼서 나오기 때문에 1번 맞고, 2번 세전 현금 수준은 소득세를 공제 안 했죠. 소득세를 감안하지 않은 현금 흐름 맞습니다. 매도 가액과 순 매도액의 차익은 매도 경비가 된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처분을 하겠죠. 이 처분을 했을 때이 매각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계산하는 과정에서 자,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매도 가격에서 우리는 중개보수라든 이제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매도 경비를 공제해주면 순 매도액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도 가격과 순 매도액의 차액은 매도 경비가 됩니다. 맞는 지문. 영업소득세가 면세되면, 자, 여러분, 영업소득세가 면세되면 여기 제로거든요. 제로면 세전 세후는 같습니다. 세전 세후는 같다. 크다 하니까 틀린 지문. 4번 정답.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 요 차액. 순 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지 차액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이 됩니다. 5번 맞는 지문. 62번 틀린 것. 세전 매각 현금 흐름과 미상환 대출 잔액을 더해주죠. 자, 미상환 저당 잔금. 자, 미상환 이 저당 잔금이 미상환 대출 잔액인데 이것은 이 대출금의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죠. 그럼 미상환 대출 잔액에 이 세금을 납부하기 전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몫이죠. 세전 지분 복귀액이 세전 이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인데 이 세전 매각 현금 흐름에 미상환 대출 잔액을 두개 더해주면 순매도액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1번 맞고 2번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보다 크기가 작죠. 왜? 경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3번 세전 현금 흐름과 세후 현금 흐름의 차액. 요 차액은 뭐가 돼? 영업소득세가 됩니다. 맞고. 자, 4번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제로죠. 타인 자금을 동원하지 않는다면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제로입니다. 제로면은 순영업소득과 세전 현금 수준은 동일합니다. 근데 동일한데 같을 수 있다 하니까 4번 어떻게 돼요? 우리가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흐름과 같을 수 있다. 맞는 지문이죠. 유효총소득은 반드시 가능총소득보다 작아야 된다 하는 거죠. 빼주고 대주기 때문에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자, 63번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아닌 거 임대료 수입, 공실률, 주차료 수입, 화재 보험료는 필요한데 이자 비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자 비용 5번이 정답이죠. 자, 여러분 이자 비용은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는 앞에 있는 건다 필요한데 이자 비용은 뒤에 있는 거 이자 지급액 이자 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4번 부동산 투자 분석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유효 총소득을 산정 구할 경우에 필요한 거 우회. 임대료 수입 필요하죠? 자, 임대료 수입 필요하고 소득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자 상환액도 필요 없고 영업 외 수입은 기타 소득 필요하죠. 영업 경비 필요하지 않고 감가상각비는 이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죠. 두 개입니다. 임대료 수입 그리고 영업 외 수입 기타 소득. 영업 외 수입은 기타 소득이죠. 요두 개가 필요하죠.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요구 수익률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획득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익률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익률이죠. 1번 틀렸고 총 투자 수익률은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투자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바로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 자, 5번에 이 지분 수익률은 이 세전 투자한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 세전
현금 수지를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으로 나눠주는 것이 지분 수익률을 의미하고 총 투자 수익률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은 순 영업 소득을 총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번 틀린 점은 3번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는 투자를 기각하죠. 틀렸고 순영업소득 구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는 차감. 재산세는 여기서 차감을 하는데 뭐는 차감을 하지만은 소득세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 정답. 5번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여기죠.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공제하고 기타 소득을 대해서 유효 총소득을 구합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관련해서 염두에 두시고 66번 다음 임대주택사업의 세후 현금 수준은 얼마인가?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 나왔죠. 자, 순영업소득 1억 4천만 원이 나왔고 자 연간 융자 월부금 여러분 연간이 나왔잖아요. 연간 융자 월부금은 연간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이게 얼마? 9천만 원 나왔죠. 그러면 세전 현금 수준은 5천만 원이 돼요. 5천만 원에서 소득세를 빼는데 이 소득세는 순 영업소득에서 뭐를 한다? 대체 충당금은 우리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세금 공제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영업소득의 세금 공제는 이자 지급액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기간 말에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죠. 이자 지급액 또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액 요 두 가지는 세금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세 우리가 소득이 나오고 이 과세 소득에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 소득세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얼마 순영업소득 1억 4천만 원이 나왔는데 대체 충당금 제로 이자 지급액이 얼마 나왔어요? 융자 이자 7천만 원이 나오고 감가상각비 1천만 원 나오니까 1억 4천에서 8천을 빼니까 얼마? 6천만 원이겠죠? 과세소득은 6천만 원입니다. 곱하기 세율 영업소득세를 30% 해줬더니 얼마죠? 638, 1800만 원이 소득세죠. 이 소득세 1800만 원을 영업소득세 공제해 주면은 세후 현금 수준은 3,200만 원이 되겠다. 3,200만 원.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60 우리가 관련해서 9번 문제, 206페이지 69번 문제 봅니다. 오피스 빌딩의 순영업소득을 추정할 때 필요한 항목이 하는 것. 임대료 수입, 각종 부담금, 각종 부담금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고 공실률 원리금 상환액은 요거죠.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원리금 상환액은 앞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우리가 2번이 정답이 되겠죠. 70번 회계 기록을 검토하여 부동산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수지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다. 회계 기록상 누락되어 있는 것 중에서 안정적인 영업경비를 구하는데 첨가, 경비를 구하는데 첨가를 해야 될 항목은 여러분 각종 부담금입니다. 개인적인 업무비,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죠. 영업경비에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71번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이 얼마인가 보는 내용입니다. 대상 부동산의 순영업소득 건축 연면적이 1800인데 유효임대면적 비율은 연면적 대비 80%고요. 연평균 임대료는 5천원입니다. 자 여기 임대료가 월평균 임대료가 5천원이 나왔어요. 월평균 임대료가 5,000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월
연평균 임대료죠. 연평균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5,000원이 나와 있고, 여기다가 뭐를 곱해주면 돼요? 1,800제곱미터를 곱해주죠. 임대 단위수 1,800제곱미터인데, 요, 유효 임대 면적비는 연면적이 몇 프로? 80%가 되죠. 요걸 곱해줬더니, 얼마? 720만 원인 가능조소득이 나오죠. 가능조소득이 72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공실률은 10%죠. 그러면 공실률은 가능조소득의 몇 프로? 10%. 0.1 곱해줬더니 72만 원이 우리가 되겠죠. 공실률을 곱해줬더니 기타 소득은 없으니까 72만 원 빼주면 600 얼마? 48만 원이 우리는 유효 총소득이 되죠. 자, 여기서 영업 경비를 빼주는데, 영업 경비는 거기에 얼마 나오죠? 유효 조소득 기준 50%, 648만 원. 요 기준 50%인 0.5를 곱해주면 되죠. 0.5를 곱해주면은 324만 원이 영업 경비입니다. 그러면은 648만 원에 324만 원 빼줬더니 순영업소득도 얼마? 324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324만 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부동산 매각에 대한 명세서를 이용해서 세전 지분 복귀를 구하라. 자, 매도 가능 금액이 10억이죠. 자, 이 매도 가능 금액이 10억 원이 주어졌어요. 자, 여기서 매도 경비인데 중개 수수료, 매각 광고료가 얼마다? 요게 바로 얼마? 2천만 원이 매도 경비. 2천만 원을 우리가 빼주면은, 자, 2천만 원을 빼주면은 우리가 순매도액은 9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9억 8천만 원에서 미상환 저당잔금은 최초의 융자액이 대출금 4억이죠. 4억에서 최종 상환 비율이 40%면 잔금 비율은 몇 프로?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을 대주면 1이니까 잔금 비율은 얼마? 잔금 비율은 상환 비율 1에서 상환 비율 0.4를 빼면 0.6이죠. 그럼 2억 4천만 원이죠. 그럼 9억 8천에서 2억 4천을 빼니까 7억 우리가 얼마? 4천만 원. 7억 4천만 원이 세전 지분복귀. 7억 4천만 원 정답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에서 제시된 사항을 근거로 기간 말 세후 지분복귀액을 계산하라. 매각 예정 가격이 얼마다? 매각 예정 가격이 100억 원. 매도 가격 100억 원에서 소요되는 경비는 매각 예정 가격이 얼마? 5%. 그럼 100억에 5%. 5% 하니까 얼마죠? 우리가 5억이겠죠. 5억 원을 빼주면은 우리가 순매도액은 95억 원. 자, 순매도액 95억 원에서 기초에 우리가 융자액 대출금 50억 원에 잔금 비율, 여러분 기말 잔금 비율 50, 우리가 4%, 0.54를 곱해주면 27억이 되겠죠. 자, 27억 원을 빼주면 되겠죠. 90억에서 27억을 빼면은 68억 원. 68억 원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부동산 우리가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 자본 이득세인 양도 소득세를 공제를 해주면은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죠. 자, 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바로 세후 매각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세후 지분 복귀액은 68억에서 얼마? 자본 이득세 얼마죠? 12억 원을 빼줬더니 56억 원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오죠.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인 이 수식인데, 자, 여기서 이제 매년 한 문제 출제되고 있죠. 특히 영업의 현금 흐름 계산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이 75번 또 이런 내용도 많이 출제를 하죠. 뭐죠? 우리가 화폐 시간 가치.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을
우리는 할인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할인기법인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것은 바로 이 얘기죠.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과 현금 지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 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할인,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은 현금 수지라고 하죠.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그리고 내부 수익률법,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우리가 현금,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인데 이 현가 회수 기간법도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비할인 기법이죠. 자, 비할인 기법에서 우리는 정통적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인 우리가 단순 회수 기간법.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가지고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순 회수 기간이죠. 단순 회수 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 있죠. 그리고 어림세법,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죠. 75번.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거기 보면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요세 가지 CDE 3번이 정답이고 회계적 잉률법은 단순 회수기간법은 줄여서 회수기간법이라고도 해요. 현가는 반드시 현가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다만 0년차 현금, 0년은 현재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연 10%. 기간 5년의 연금의 현가 개수, 일시불의 현가 개수 5년이 주어져 기간 5년 밑줄. 기간 5년이 주어졌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의미가 되는데 관련해서 76번 문제는 이런 의미죠. 자, 현재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지금 130만 원이 주어졌죠. 이렇게. 자, 순현금 흐름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5년을 이용해야 되니까 5년의 연금의 현가 계수를 이용해야 되니까 이 1430을 이렇게 나눠야 돼. 130과 1300만 원 나눠줘야 돼. 그래야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매 연말 동일한 금액의 130만 원을 이렇게 현재의 가치로 이렇게 나눠서 다 더해주겠죠. 그래서 이 130만 원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5년 동안 보유하죠. 자, 그래서 순현재 가치 NPV는 현금 유입의 현가. 자,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에서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의 가치를 빼는데 현재의 가치는 얼마? 1000만 원이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금 흐름은 1000만 원 마이너스 쳐야 하는 것은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죠.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는 1000만 원. 자, 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구해야 되는데 이 보유 기간 동안 몇년 보유했다? 지금 5년 보유했거든요. 5년 1, 2, 3, 4, 5년 보유하기 동안 세후 현금 수지가 130만 원이죠. 자, 매년
동일한 금액의 130만 원을 현재 일시불로 환원한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연금의 우리는 현가 개수죠. 몇 년? 우리가 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인데 할인율은 연 10%. 자, 10% 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나오죠. 자, 이때 연금의 현가 개수 5년 기간 5년에 연금의 현가 개수가 3.79079. 자, 3.79079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처분 5년 말 처분 시에 얼마? 1,300만 원이죠. 자, 이 1,300만 원, 5년 말, 이 처분 시에 1,3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5년 뒤에 1,3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취득을 해서, 1,000만 원의 취득을 해서 우리는 5년 후에 1,3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1,300만 원이 현재 얼마냐? 또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줘야죠. 일시불의 현가 개수 10% 5년 요걸 곱해주면 되는데 또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5년에 일시불의 현가 개수가 0.62092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걸 대해줬더니 얼마 나온다? 1,300만 원이 나오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는 1,300만 원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1,000만 원을 빼줬더니 순 현재 가치는 얼마? 300만 원이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78번, 뭐 79번 다 비슷한 건데 요거는 뭐 여러분이 계산할 줄만 알면 되겠죠. 79번 문제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다. 이 사업들은 모두 사업 기간이 1년이며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고 한다. 할인율이 연 5%라고 할때 다음 중 틀린 것은 얼마냐? 자, 항상 여러분이 이런 표를 물을 때는 자, 이 표를 물을 때는 네 개를 우리 꼭 출제를 해요. 출제 위원들이. 그래서 출제 위원들이 이렇게 A, B, C, D 꼭 이렇게 네 개를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럼 I가 얼마냐? I가 300만 원, A는 B는 100만 원, C도 100만 원, D도 100만 원이죠. 자, 여기에 바로 뭐죠? 내년에 현금 유입이 이렇게 나오죠. 내년에 현금 유입이 이제 나오고, 자, 이것을 항상 요걸 잘 구해야 돼요. PV 요것을 잘 구하면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PV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죠. 자, 내년에 현금 유입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합니다.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우리는 몇 프로? 5%니까 0.05죠. 사업 기간이 1년이에요. 1년이니까 1승. 그럼 내년에 현금 유입을 1.05로 나눠주면 되는데 내년에 현금 유입이 얼마죠? 630만 원. 630만 원을 1.05로 나눠주면 600만 원이고 315만 원을 1.05로 나눠주면 300만 원이고 420만 원을 1.05로 나눠주면 400만 원. 자, 262.5만 원을 또 1.05로 나눠주면 250만 원. 그래서 이 현금 유입의 현가를 잘 구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쉽죠? 순 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준 거고요. 그리고 수익성 지수 PI는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의 현가로 나눈 것을 우리는 수익성 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뺀 거죠. 600에서 300을 빼면 300, 300에서 100을 빼면 200, 400에서 100을 빼면 300, 250에서 100을 빼면 150입니다. 수익성 지수는 PV를 요걸로 나눠줘. 600을 300으로 나눠주니까 2, 300을 100으로 나눠주면 300, 400을 100으로 나눠주면 4, 그리고 250, 100으로 하면 얼마? 2.5죠. 자, 그러면은 1번 지문 보세요. 자, A와 C의 순현가는 어떻게 돼요? 같다. 자, A와 C의 순현가는 300만 원을 갖고요. 순현가가 가장 작은 것은 D. 순현가가 가장 작은 것은 D가 돼요. 그리고 C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 자, C의 수익성 지수는 4고, 4번에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건 C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A죠. 요 순서입니다. AD가 아니죠. 4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5번 지문 보시면은, 자, 5번 A만 투자 총 투자 비용, 총 투자 비용 300만 원을 A에만 투자한다. A만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때 순현재 가치는 얼마? A의 순현가는 300만 원이 나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300만 원을 B에 얼마? 100만 원, C에도 100만 원, D에도 100만 원, 이 300만 원을 이렇게 나눴어요. 100만 원씩 그 투자를 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B, C, D를 100만 원씩 함 투자를 해서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는 뭐죠? 우리는 B의 순현가, 또 C의 순현가, D의 순현가를 더해주면 돼요. 이 각각의 순현가의 합이죠. 뭐가 성립한다? 우리는 순현가법에서는 금액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가치 가산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그러면 B의 순현가 200, C의 순현가 300, D의 순현가 150 더해주면 600, 50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요 어느 게 크죠? 요게 크죠. A만 수행하는 투자원보다 300만 원을 B, C, D에 각각 100만 원씩 투자한 요 투자안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지문. 자, 이렇게 표를 주어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나오면요. 해석하는 문제인데 이 해석하는 이러한 문제에서의 정답은 4, 5번에 있다는 걸늘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4, 5번에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79번 문제까지 풀었고요. 우리가 80번 관련돼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잠시 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